여기로 가까이 들어와. 안녕하세요. 아, 인사할, 예, 인사할, 저거, 엄두도 안 납니다. 예. 지금이 1시 반? 네. 대충 보실 때 있지? 예. 오늘 그, 이웃 동네에서 벌집이 내려앉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벌집이 다 어겨져서 벌집을 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게 한번 요래 비춰봐. 네. 예. 요게 보시다시피 지금 벌은 이렇게 많은데 이 벌이 아까워서 이제 요거를 한번 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런데 네. 자, 여기다가 되고 있어? 지금 네, 작동되고 여기다가, 있어? 예, 여기다가 예, 옮기다. 여기다가 지금 그 여기 봉판을 예, 하나 가져왔습니다. 봉판을 예. 이렇게 봉판 있고 춘판도 있고 이런 거를 지금 하나 빼 예,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좀 길이가 길어 가지고 조금 잘랐는데 아까워 가지고 그것도 이래 붙여서 가져왔어요. 예, 보이지? 네. 예, 요것도. 아, 그것도 예, 아까웠어? 아깝지. 이게, 그러니까. 이 양쪽에 한번 벌이 벌써, 얼마야. 막, 지금 막 퇴근하고 있는 벌인데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, 아이고, 덥다. 아. 이거를, 벌을 한번 썰어 넣어가지고,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이게. 그러고 갈까요? 응? 하하하, 전문가가 또 한번 하는 방법이 있지. 그렇죠. 그들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건데? 잠시만, 나 쓰면 어떡하지? 안 써. 안 써요? 여기. 네. 이거 봐. 어디 와야 돼요? 풀까막 겁난다. 어? 풀까막 겁나. 안 싸. 얘들이 네.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. 네, 안 싸요? 겁이 나가지고 서로 이제 쏠려고를 안 해. 여기 애기 출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나 봐요 이제? 그럼. 반쯤은
저 집인 줄 알고 벌써 들어가잖아. 어, 그러네. 네. 네.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어? 많이 들어가요. 이걸 드러내야지. 어,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. 보여드립니다. 어디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? 아이고, 여기, 여기 와서 한번 입지 봐봐, 여기. 이 안에. 입불을 잘, 잘 돼가지고, 다, 네? 완전히 다 망쳐졌다, 망쳐졌어. 아이고, 세상에. 이렇게 됐다, 이제, 이렇게 됐다. 자, 저거. 풀어, 풀어, 뒤에 거. 아, 이거, 이거 놔두고 치워, 이거 치우고, 치우고. 저거, 푼다며. 예? 저거 철판 풀어낸다며. 열심히 자기들인 줄 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쪽에 요 하나 남았네. 네. 저쪽 끝에서 하나 남았는데. 아니야, 이쪽에 나중에 뛴다고. 아, 나중에 뛴다고. 뛰는 건 나중에 뛴다고. 아니, 알았어. 아예 지금 뛰어야 되지 않을까? 가만히 있어봐. 이거를, 이것도. 앞으로도 잡아다니고. 아니, 뒤틀 거면 요 그 자리에 나와도 돼. 아니, 옮기면 어때요? 나중에는? 안 돼. 안 돼요? 옆으로 옮기는 건 안 돼. 이게, 거리를, 네. 멀리 뛰는 건 괜찮은데, 가까이 놓는 건 안 돼. 그리고 요구에는, 한번 있어보자. 그럼 이따가 쟤네들이 열로 들어와요? 아, 이제 들어오게 해야지. 차라리 이게 낫지, 철판보다는. 어. 종이가. 아니, 처음엔 다 그런 거야. 그런 실수 겪으면서 뭐, 누가 처음부터 잘하면 누가 뭐, 응? 나는 설탕 갖다 주고, 그 아저씨가. 아니, 요 돌아가서도 많이 왔다 갔잖아. 어, 그게 근데 낭충병 병이 와가지고, 그 맛 또 시원찮고, 오소리가 와가지고 봄에 또 대소통 해치우고. 아, 그래요? 그래, 이제 지금, 그, 이런 거 낭충병이 좀 강한 놈으로 해놨어. 왕. 계량 버릴게요. 황토벌로 지금 다 바꾸는 중이야. 이거는 저거지. 이건 한라벌. 이거 다 우리 거 나온 거지, 뭐. 그러니까, 이거 그냥. 응. 아, 이거 진짜 그렇게 써야 되는데, 해가 너무 뜨거울 것 같아. 그럼. 그쵸, 저 안에 있는 거는 뿔이 뜨고, 이거는 뭐 뿔 떠졌어야지. 뿔이야, 뭐야. 뿔도 없는 것 같은데? 이거 조금 있는 거? 아니, 그러니까 애기 있을 거 아니야, 애기. 이거를, 볼통을 저쪽으로 멀리 가지고 가. 이거. 이거를 여기다 두지 말고 멀리 가지고 가야 돼. 응. 한번 있어봐. 여기도, 한 마리 있는데, 훔치내고. 그래, 지지를 열로 들어간다 해야지. 자, 그렇게, 그렇게 못하면서, 안 들어가더만. 아, 저거 갖다 놓잖아요, 애기판. 이제 알아서 다 들어와. 다 들어가요. 들어가야래. 자, 됐습니다. 이제 여기로 다 들어가는데, 그러면 이제, 가만히 두고 변성왕제 만들기도 하는데, 아까 충판이 있어가지고, 근데, 저거를 갖다 넣겠습니다. 아, 카메라가, 때 앞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, 너무 뜨고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, 앱이 자동으로
잠겼습니다. 잠겼어. 그러나 이제 그늘에 한참 동안 쉬니까 다시 켜지는데, 예, 이게 이제 그 오동나무 벌통에, 예, 벌이 이제 가득 있다가 내려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어쨌든 옮겨놨습니다. 옮겨놨고 이제 내일쯤, 내일쯤 요거 왕대를 하나 갖다가 이제 붙여서 해놓으면 뭐 또 뭐 8월 안으로 이제 정상군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. 아, 날씨가 덥다고 무슨 폭염 경보 그거 뭐 한 시간에 열 번씩 오네. 한 시간에 열 번씩. 이것도 무슨 쓰레기 같아요. 이거. 그래. 초보자분들 혹시나 벌 몇 통씩 가지고 계신 분들, 제가 종종 누누이 말씀드리는데, 이런 큰, 이런 통나무에 이래서만, 요, 청계다리를 꼭 벌집이 이렇게 있으면, 예? 이렇게 있으면 벌집이 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계다리를 최소한 한 뭐 15cm 내지 20cm 사이에 하나씩 그 한 번에 그냥 두 개 내지 세 개씩 해서 요렇게 좀 이제 꼽아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벌 또 잘 키우고 좋다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폭삭 무너지면 아마 좀 상심이 크실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단도리를 꼭 해 놓으세요. 아이고, 이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습니다. 이만 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